있습니다. 오늘은 새벽에 그 낚시 포인트에 가갖고 그 평소에 내가 잘 아는 포인트에 가갖고 새벽 낚시를 통해서 붕어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장비를 설치하고 해보겠습니다. 네, 배를 편성했습니다. 짧은 배 위주로 2호, 16, 17, 3칸을 편성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가 나왔습니다. 어우, 힘이 엄청 좋네. 힘이 엄청 좋습니다. 와, 힘이 엄청 좋습니다. 하나, 8치, 9치 정도 될 것 같은데, 아우, 힘이 엄청 좋네요. 아까 한수 한 이후에 입질이 이제 없습니다. 입질이 없는데 지금 새벽 깊은 시간이 됐는데 그 예상보다 굉장히 좀 춥습니다. 이제 날씨가 이제 새벽 시간이 되니까 이제 춥고 이제 옷을 이제 두꺼운 옷을 낚시를 할 때는 이제 두꺼운 옷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절적으로 아직 여름인 것 같은데 새벽 기온은 상당히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7칸에서 나왔습니다. 확 쓸고 갔는데, 멋진 여성이 나왔습니다.
아, 순간 손맛은 좋습니다. 지금 이제 해가 뜨고 있습니다. 해가 뜨고 있는데 뭐 입질은 그렇게 활발한 것 같지는 않은데 조금 더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한수 또 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침에 내서 이제 나온 놈인데, 아, 조금 해도 손맛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아, 여기서입니다. 아, 당차게 나와주네요. 아, 옆에 때도 쓸고, 어휴, 체구는 그렇게 크지 않은 녀석이, 아, 대단합니다. 아. 잔뜩 성이 났습니다, 아주. 맞습니다.
잘해서 했습니다. 월척 같습니다, 월척. 오! 월척입니다, 월척. 월척입니다, 월척. 33cm 나옵니다. 33cm 월척입니다. 황금 갑옷을 입었네요. 자, 방생하겠습니다. 가라. 그 33cm 월척을 잡았는데 1.5칸대로 잡았습니다. 근데 아, 순간 손맛이 너무 대단했고, 아, 오늘 대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시간도 됐고 해서 이제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산 넘고 들을 지나 찾아간다네. 강 따라 구름 따라 흘러간다네. 그 옛날 강태공이 세상 잡던 곳, 낚싯대 하나 메고